올해 25살 김효생, 99년생이네요. 이분들 같은 경우는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. 뭔가 새로 도전을 하다 보면 못한 거 뭐 이직, 승진, 자리, 편입 다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움직여보시고요. 37살 89년생 정묘생 토끼띠분,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성조의 운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십시오. 문서, 자격증 2등, 뭔가 새롭게 변화를 줘. 문서 쪽으로 자격증이 대결할 것 같고요. 71 개살생 53년생 이죠.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, 땅을 파십시오. 제발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. 네. 뭐요? 올해 하반기에는 네, 한 단계, 두 단계, 네, 세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네. 그런 운이 왔으면 좋겠네요. 네. 그래요. 사람은 행운의 운이 세 번이 온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운이 두는데, 하늘에서 주는 운이 있고요. 조상에서 그 은덕이 있는 것이 있고요.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운이 있다 그럽니다. 근데 천기인의 운이 있다 그러죠. 많이들 들어봤죠. 천을 기인이 있다 그러는 그 소리 많이 들어봤죠. 그러면 누가 해당될까? 어느 분이 해당이 될까? 궁금하신 분들 많죠. 자, 천기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주에 천기인이 있으면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여러 사람들을 주위에서 도와주는 게 있고 흉한 것을 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고 출세에 성공하는 운이 천기인이라 그러죠. 그러니까 승승장구되고 길문이 열리고 하는 일을 모두 도움을 받는 거죠. 어떤 벼슬길이 승승장구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걸 갖다가 관직기운이라 그러죠. 이 기운들을 가지고 여러 개를 토탈 총합 종합으로 갔을 때 천기인이 하늘에 열리는 문이다 그래요. 그래서 하반기에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, 하반기에 이 운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 토끼띠와 뱀띠들이 있습니다. 토끼띠와 뱀띠들이, 그러니까 생물이죠. 오아시스죠. 샘물. 목마러. 물 먹고 싶어. 시원하게. 그래서 탈탈 타오르는 거죠. 그래서 샘물 오아시스라 보면 되죠. 이분들이 누구냐? 두두두두두두두두. 자, 하반기에 개미년에 아직 도전을 못한 사람, 이직 못해, 취직 못해, 어떤 뭐 모든 생활, 직장 생활, 금전, 자격증, 뭐 승진, 합격 다 토탈을 얘기해요. 못하신 분들이 이 안에가 있습니다. 올해 25살 김효생, 99년생이네요. 이분들 같은 경우는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. 뭔가 새로 도전을 하다 보면 못한 거 뭐 이직, 승진, 자리, 편입 다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움직여보시고요. 37살 89년생 정묘생 토끼띠분,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성조의 운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십시오. 문서, 자격증 2등, 뭔가 새롭게 변화를 줘. 문서 쪽으로 자격증이 대결할 것 같고요. 49살 을묘생, 이분들은 이사네요. 이직, 이사, 차, 이사, 새롭게 아파트 뭐 추첨해서 된다든가 청약 이런 거 분양, 이게 될 수 있고요. 60하나 개묘생 63년생은요 한갑성주라 그러죠. 이분들도 이동이나 변동이나 자리 이동, 내가 새롭게 말려놓은 애 문서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고 뭔가 땅을 살 수 있는 땅 문서가 들어오고요. 73세 신묘생은 51년생 분은요 땅 정리요. 내 금전 나갔던 거 정리, 땅 정리, 새롭게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. 그 다음에 뱀띠분 23세 신사생 2001년생이라고 나오네요.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, 편입, 취직, 다시 대학교 만든 거 아니면 내 자격증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스카우트 됐으면 좋겠고요. 35세 기사생 89년생 이분은 자리에 그 승진 변동, 너 승진해, 너 이거 해볼래, 저거 해볼래,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 있죠.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. 47 정사세 77년생이네요 와, 올해 그래도 47에 성주에 대성주 운이니까 무조건 문서 잡으세요. 무조건 다른 거 다지지 마. 문서 그냥 차를 잡든 집을 사든 청약을 하고 분양을 받든 무조건 하십시오. 지금 요즘 딱 집값이 좀 내려갔잖아요. 받으면 내 거를 만들어 놓으세요. 그러면 손실 나지 않을 것 같고요. 59세 을사세 뱀띠분은 자기 거를 뭘 정리 정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이사를 갔든 가든 나간 돈이 있든 새로 뭐를 하든 어떤 걸 내 거를 재정리, 그러니까 재고 정리라 그러죠. 재정비를 하라 그러죠. 뭔가 재정비를 해서 내 거 돈 나가고 지출 나가고 들어오는 거 정리 정돈을 꼭 하셔야만이 손실이 없다는 거. 71 개살생 53년생이죠.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땅을 파십시오.
제발 땅 많은 거 팔아서 분배해서 내 거 갖고 자식도 주고 다 주세요. 왜냐면 안 그러면 분쟁 나요. 분쟁. 형제 간의 문제, 자식 간의 문제, 부부 간의 문제, 이별의 문제. 그래서 73년생, 50, 저기 71 개사생 분들은 제발 정리정돈해서 분배하십시오. 그 내 거 챙겨놓고 그래야 쌈이 안 납니다. 그래서 청기인이 도와주는 하반기에 개묘년에 모든 분들 이렇게 좋은 일 있게끔 나머지 띠분을 말씀해. 요 분들이 지금 도움이 되는 분들이에요. 다른 사람들은. 그래서 하반기에 뱀띠, 토끼띠 분들 마무리 자르고 좋은 일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